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상의 보처왕입니다. 중국 해군은 중국 최초의 대공미사일 장착 전투함인 공호섬 K형 짱동급을 만들어가지고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대환장 파티 속에서 만든 이 전투함은 사실상 실패적인 전투함이었죠. 그러나 이거를 그냥 쉽게 갖다 버리기에는 당시 중국 해군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함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중국 해군은 연안에서 1500km 떨어진 난사군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인 중이었기 때문이죠. 베트남이나 브루나이는 난사군도 까지 엄청 가까워가지고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방공함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중국이 막상 공호섬 K형을 써보니까 이건 진짜 욕밖에 안 나올 정도로 신뢰성이 굉장히 똥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해군은 공호섬 K형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신뢰성을 갖췄으면서 동시에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호위함을 기획했는데요. 당시 이제 막 중국이 경제개발에 첫삽을 뜬 상태여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지지부진하게 밀리게 되고 80년대에도 공호섬 K형 단한척으로 난사군도를 왕복하면서 불안불안하게 지내야 됐었죠.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1988년 1월 중국은 난사군도에서 베트남 세력을 확실하게 몰아내기 위해서 베트남 쪽 영역에 가까운 시구아 암초에 대규모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군은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전투기나 전투함들을 보내서 견제하거나 혹은 잦은 육탄전까지 벌였죠. 중국은 간신히 건설 자재들을 갖다가 시구아 암초로 날려가지고 해상 전초기지를 마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트남군은 시구아 암초 주변에 있는 섬들을 갖다가 전부 점령해가지고 시구아 암초에 중국 해군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1988년 3월 14일 베트남군이 두 척의 무장사선과 한 척의 상륙함에 병력을 싣고 시구아 암초로 들이닥쳤습니다. 중국 해군은 공호섬 K형인 닝탄함 한 척과 공호섬형 지앙호급 호위함 두 척을 보내서 이들과 대치했죠. 곧이어 베트남군이 시구아 암초에 상륙했고 베트남군은 시구아 암초에 베트남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중국군이 달려와가지고 그 깃발을 뽑아버렸죠. 베트남군은 다시 그 깃발을 찾으려 중국군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내 총격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격전은 삽시간에 양측의 함포전으로 확전되었죠. 그러나 제대로 된 전투함이 아니라 무장사선과 상륙함으로 이루어진 베트남의 함대는 제대로 된 전투함들로 이루어진 중국 함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척의 베트남군 선박이 침몰하고 70명이 전사하면서 해전은 중국 해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남은 베트남군은 항복하거나 도주했고 중국은 시구아 함초 주변의 9개의 섬들마저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해전을 3.14 대첩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기념일까지 제정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승리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함포전이 개시되었던 그때 공호섬 K형인 잉탄함도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잉탄함이 100mm 주포탄을 갖다가 초탄을 발사한 그 순간 자기가 쏜 포탄의 반동을 못 이겨가지고 함 전체의 전투 시스템이 다운돼버리는 정말 기어 찐빠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특히나 공호섬 K형의 유일한 존재 이유나 마찬가지였던 대공전 시스템이 전부 다 다운되어버렸다는 게 큰 문제였어요. 전투가 종료되자 주변에 있던 두 척의 지하호급 호위함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방공우산인 공호섬 K형이 셀프로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투가 지금 벌어졌다는 게 본국에 알려졌을 테니까 베트남에서는 당연히 전투기에다가 대한미사일이나 폭탄을 싣고 공격하러 올게 뻔했는데 유일한 방공체계가 셧다운돼 버렸다니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해군은 전투가 종료되자 뭐 승리를 만끽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베트남군 전투기가 뜨기도 전에 호다닥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당시 중국 해군 내부의 반응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내 일이 터질 줄 알았다니까. 즉 모두가 공호섬 K형의 불안불안한 신뢰성을 몸소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미 터질 일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1980년대에 핫픽스를 여러 번 받으면서 좀 나아졌다곤 하지만 그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은 곧바로 중앙당에 실태 보고서를 올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호위함을 좀 건조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죠. 중앙에서도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또 이번 해전의 승리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였으므로 흔쾌하게 추가적인 호위함을 건조할 수 있는 예산을 할당해줘가지고 곧바로 호위함 사업이 진행되었죠. 그렇게 해서 1990년에 등장한 게 공호섬 H2G형 호위함인 지앙웨이1급 호위함입니다. 체급은 2,400톤으로 이전에 지앙우급의 설계를 갖다가 조금 더 키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앙우급에 비해서 함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덕분에 원양 항해 능력이 개선되었죠. 그래서 난사군도 같은 먼 바다에서 활동하기가 좋아졌습니다. 다만 추진 방식은 이전과 같은 디젤 엔진 온리 추진 방식이라서 속도가 30노트에 채 못 미치는 28노트에 불과했어요. 원래는 가스 터빈을 장비해가지고 30노트 이상의 고속을 내려고 했는데요. 1989년에 천안문에서 중국이 탱크로 국민들을 깔아뭉개버려가지고 서방세계가 중국한테 전략물자 금수 조치를 내렸거든요. 물론 이 조치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략무기 금수 조치는 1년 만에 풀렸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중국에게 가스터빈 같은 고성능의 추진체계는 여전히 서방이 팔지 않았죠. 다만 천안문 사건 이전에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방세계로부터 선진화된 전투함 기술들을 많이 이전받아와가지고 서방의 현대식 호위함의 개념들이 많이 들어간
중장기 장애의 원급입니다. 일단 중앙전투 체계를 갖다가 굉장히 개선해가지고 통신과 지휘, 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C3I 체계가 장착이 되었어요. 중국 해군에서는 최초였죠. 덕분에 이전 053K형이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효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또 장애의 원급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중국 해군 최초로 스텔스 설계를 도입한 전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엄청 막 깊은 각도의 경사각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1-2도 정도의 경사각을 줘서 제한적인 스텔스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공 레이더는 특이하게도 VHF 대역에 517식 레이더를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인데요. 어디서 많이 보셨다고 생각될 겁니다. 지금 생김새 보시면은. 왜냐면 이 물건은 무려 20년 뒤에 등장하는 중국 해군의 짝퉁 이지스함 시리즈에서도 보조 레이더로서 달고 나오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사골처럼 우려먹혀지는 레이더예요. 짝퉁 이지스함들한테는 초장거리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이나 전투기 이런 것들을 대충 적기가 이 방향에서 날아오고 있어 정도만 경보해주는 그런 목적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왜냐면 VHF 대역의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초장거리에서 적을 탐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따라서 517식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형 표적 기준이고요. 정규 전투기 정도 표적은 더 멀리 탐지할 수 있어요. 2400톤의 조그만한 호위함이었던 장애의 원급한테는 굉장히 분해 넘치고 있는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너무 커요. VHF 대역 특성상 각오차가 심하게 나가지고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유도해주거나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단순히 적이 이 방향에서 날아오고 있어 정도만 경보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053K형에 비해서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확한 대공 탐색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극명한 단점까지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결국은 장애의 원급이죠. 그럼 제대로 된 대공 추적 임무는 뭐가 해주느냐? 517식 레이더가 표적에 대한 대충 이 방향에서 날아온다는 정보를 알려주면은 345식 일루미네이터가 그 표적에다가 레이더 빔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표적을 찾습니다. 찾아야 돼 일단. 그리고 표적을 찾으면은 그때부터 표적의 정확한 방위, 거리, 고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추적하는 방식이죠. 345식 일루미네이터는 톰슨 CFS사의 기술을 갖다 이전받아가지고 만든 그런 일루미네이터였고요. 최대 30km 정도 떨어진 표적을 추적할 수가 있어서 그때 당시 나온 소형 전투함용 일루미네이터로는 꽤 괜찮은 수준의 일루미네이터였어요. 심지어 저광량 TV랑 열화상 카메라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메인 대공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혹은 미처 잡아내지 못한 표적도 찾아서 조질 수 있게 되었죠. 이 일루미네이터는 당연하게도 장애의 원급에 대공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대공 미사일은 이전에 053K형이 쓰던 HQ-61 단거리 계안방공 미사일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사거리 10km의 미사일이고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라가지고 일루미네이터의 개수가 곧 동시 유도 발수죠. 다만 이전 053K형에 비해서 바뀐 점이라면 2연장 런처에서 6연장 런처로 바뀌었다는 거죠. 053K형 같은 경우에는 2연장 런처를 두고 두 발을 다 쏘면 런처 하부에 있는 탄약고에서 반자동식으로 장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탄약고에는 12발의 예비 미사일이 장전되고요. 근데 반자동 방식이다 보니까 미사일의 조립은 승조원들이 내부에서 일일이 해줘야 되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전 속도가 굉장히 안 걸렸었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한 번에 많이 쏘라고 6연장 대공 미사일 런처를 장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2연장 대공 미사일 런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닷물에 쩔어버린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HQ-61 자체가 신뢰성이 굉장히 안 좋은 미사일인데 여기다가 바닷물까지 끼얹어 버렸으니 당연히 불발률이 급증하고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6연장 런처에서는 미사일을 튜브에 넣어가지고 장전해놨습니다. 다만 HQ-61 자체가 문화대혁명 시절에 굉장히 부족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미사일 본체가 생각보다 크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튜브를 좀 더 큰 걸 끼워줘야 돼가지고 이제는 탄약고에서 미사일을 꺼내와가지고 장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053K형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셈이었죠. 다만 현대적인 전투함들은 소량의 미사일을 다 쏘면 매번 장전해주는 식의 그런 런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량의 미사일을 쏟아붓고 나서 장전은 모항에가 사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트렌드에는 어느 정도 맞춰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방제 미사일 런처들이 아예 함내에서 장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HQ-60의 6연장 런처는 아예 장전이 불가능하니까 그건 굉장한 단점이죠. 미사일 탑재량도 6발이면 굉장히 부족하고요. 함포로는 100mm 2연장 함포가 달렸습니다. 현대적인 폐쇄식 포탑을 장비했고 자동으로 사편각을 조절할 수 있는 자동포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현동 사격까지 할 수 있었죠. 대함미사일도 장착이 되었어요. 뭐 처음부터 장착된 건 아니고 건조된 지 몇 년 지나가지고 순차적으로 장착이 됐는데 바로 1998년에 실전 배치된 YJ-83 미사일이 장착되었다는 거죠. 수출명으로는 C-80이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이 미사일은 비록 아음속 대함미사일이지만 초저고도를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능도 있고 종말 돌입 시에 엔진을 과부하시켜가지고 초음속으로 돌입하는 기능도 있긴 해요. 다만 문제점이라면은 장애의 원급에는 런처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세발 세발씩 양쪽에 달아가서 총 6발밖에 못 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4발
빨래발 달아가지고 8발 달고 다니는데 말이죠. 다만 혁명적인 거는 헬기경락과 헬기착륙장까지 갖춰놨다는 겁니다. 여기에 Z9C 대잠해기를 운영할 수 있어가지고 훨씬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도 올라갔고 능동적으로 잠수함을 추적해가지고 잡는 임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다목적성을 가졌고 굉장히 선진적인 설계로 만들어진 장애의 원급은 총 18척을 건조하려고 했었는데요. 1970년대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든 HQ-61 구형 대공미사일을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운영하기에는 중국 해군이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장애의 원급이 중국이 최초로 만들어본 현대식 호위함이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면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4척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후속함 건조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1세기 들어서 지앙이 원급은 대대적인 개수를 한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링크 개량도 받았고요. 위성통신 장비도 장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전 제머, 셰프 플레어, 디코이 발사기 등 생존 장비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그러나 이러한 업그레이드에도 지앙이 원급을 장기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21세기 들어서 안 그래도 사거리도 짧아 죽겠는데 한땀한땀 공들여가지고 유도해줘야 되고 성능마저도 후달렸던 HQ-61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렇다고 이들 대공미사일을 철거하고 새 걸 달아주기에는 이들 전투함들은 이미 만들어진 지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전투함들이라 가지고 효율이 떨어졌다고요. 따라서 안 그래도 중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선진화된 호위함들이 붕어빵처럼 왕창 찍혀나오는 중이었으므로 지앙의 원급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역 임무에서는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앙의 원급들은 거의 모든 무장들이 탈거된 채 중국 해경 경비함으로 재취역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충 쓰다가 퇴역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총평하자면 지앙의 원급은 서방의 기술과 그리고 현대적인 호위함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만든 중국 해군 최초의 현대식 호위함입니다. 다만 문화대혁명 시기에 흔적도 여럿 남아있는 등 과도기적인 물건이라 가지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전투함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인 가교로서 기능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해군은 지앙의 원급의 과도기적인 면모 때문에라도 대량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앙의 원급을 개량한 전투함을 대량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해군의 신비전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